저 파리바게트랑 카페 알바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중에 가장 돈이 되는 알바는? 네, 지금 여기가 가장. 지금 어떤 작업 하세요? 지금 집출 준비해서 테이핑하는 작업 하고 있어요.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일에 적응하다 보니까 네, 좀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직장인 체험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평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저 원래 막 나무 보고 꽃 보고 이런 거 좋아해서 자연이 되게 잘 보존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을 좀 장점으로 추천해 주고 싶어요. 가 가평에서 평 평내까지 20분. 가평으로 많이 놀러 오세요. 일단 아이들 이제 안전하게 시설 이용할 수 있게 안전 지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틈틈이 이제 청소랑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의 부담이 없이 어린이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참 행복한 알바가 될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사실 알바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할 만한 곳이 많지가 않은데, 공공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단기간에 또 일할 수 있어서 대학생들한테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여기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긴 진짜 몸으로 육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고, 여기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뭐 부모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애기들 보는 게 힘들구나. 자유분방해서 힘들어요. 보은세에서는 어떤 일 하세요? 자가격리자 키트도 만들고 출입자 명부도 관리하고 체온 측정도 부탁드리고 어디로 가셔야 되는지 길 안내도 해드리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근무하면서 뉴스로만 보던 선별진료소 근로자분들도 많이 봤는데, 아프시니까 화내시는 분도 많으신데 그럴 때도 덤덤하게 일 처리도 차분하게 잘 처리하시는 거 보고 진짜 존경스러워요. 엄청 아무것도 없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펜션 이런데 많이 있고 가까이 있고 하는 걸 부러워했어요. 방학 때 놀러 와서 같이 놀고 그랬던 게 좋았어요. 도서관에서는 어떤 일 하세요? 보통 책 대출하고 반납하고 오래되고 낡은 책들 선별해가지고 꽂고 다시 찾고 그런 일 하고 있습니다. 좀뭐 반복적인 거? 반복적인 게좀 많은 것 같긴 해요. 200만 원 벌기가 쉽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책에 라벨을 붙이는데 그게 책이 한 권이 아니고 이렇게 수십 권이다 보니까 그 라벨을 계속 똑같이 붙여야 되는데 그거에도 조금 반복적인 일을 한다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다 갈아가지고 넣어놓으면 기계가 알아서 해줘가지고요. 저는 그래도 가장 많이 뽑은 아메리카노를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평에서 살고 있어요. 가평은 일단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공기가 좋아서 뭐 친구들하고 만나서 서울 같은 데서 놀다가 오더라도 뭔가 깨끗한 느낌 같은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고기 말고. 공기 말고요? 고기만 좋은 거죠? 버스 한번 놓치면 한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자주 없고 교통편이 좀 아쉬워요. 저는 드럼을 한번 배워보고 싶었는데 원하는 걸 배울 수 있는 학원이 별로 없다는 점 아세요? 3월에 복학을, 저도 복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월달에 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어요. 저는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하고 싶어서 아마도 학비를 모으는 걸 보태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대학원 학비 얼마 정도예요? 한 학기에 800만 원이라고 800만 원. 대학마다 많이 다르고,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도 있어서 대학원에서. 기록물들을 연도별로 정리해서 나중에 찾기 쉽게 하려고 공표하고 있어요. MT 가면은 집을 빨리 갈수 있습니다. MT를 어디로 하는지? 대성미로 가면 요즘에도 MT 대학생들이 MT 네. 이제 MT 끝나면 이제 집을 한 10분이면 갈수 있다.
좀 노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몇 시간 하신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하루에 한 13, 14시간 정도. 네. 잠도 규칙적으로 자는 게 중요하고. 네. 잠은 몇 시간 됐어요? 잠 한 7시간 정도. 오, 우리 많이 하네.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